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토요일 CJB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128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에선 SK호크스와 영어학원발 등에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증평에선 교회발 확산이 심각해지자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평의 모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60대 무증상 확진자로 지난 25일 교회발 20대 첫 확진자의 N차 감염입니다. 불과 사흘 만에 20명이 넘는 확진자와 N차 감염까지 발생했는데 확진자 2명이 증평군청 구내식당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평군은 구내식당을 이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2단계로 격상키로 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청주에서는 N차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SK호크스 선수단과 접촉했던 20대 등 2명이 확진됐고 어제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인 10대 확진자와 같은 영어학원에 있는 강사 등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또한 청주향 기업체 확진자의 접촉자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주간보호센터 선제 검사 과정에서 N차 감염으로 2명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뭐 특정 어느 유형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적 거리와 이제 개인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주와 음성, 진천에서도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검사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 제천에선 사우나발 감염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30대가 확진됐는데 30대 일가족 2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SK호크스가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구단 측은 첫 증상 발현 이후 안이하게 대응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과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과 팬에게 사과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식물로 충북에 자생하는 미선나무가 올 봄에도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올해는 신품종인 꼬리별이 대중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선나무 꽃이 단아하면서도 화사한 자태를 뽐냅니다. 열매의 모양이 부채를 닮아 미선이란 이름이 붙여졌지만 꽃잎은 색깔만 다를 뿐 개나리를 쏙 빼닮았습니다. 앙증맞은 꽃잎이 흔들릴 때마다 그윽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작년에 가져가서 심어봤는데 집에 향은 되게 진한데 밖에서는 지금 바람 많이 불어서 향을 많이 못 느끼는데 이렇게 꽃은 작아도 향은 되게 진하고 예뻐요.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 수목원이 올해로 7년째 동호 회원들이 갖고 온 미선나무 분화 6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꼬리별이라 명명한 신품종을 선보였습니다. 꽃잎 가장자리가 오그라들어 혜성의 꼬리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난달 품종 보호 출원까지 마쳤습니다. 일반 꽃하고 틀리게 약간 꼬인다 그러죠. 그래서 색상이 아름답고 또 색상이 보통 우리가 미선은 흰색, 상아색, 제가 또 등록한 노란색, 분홍색이 있는데 얘는 연두 색깔도 나고요.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지를 둔 일속일종 식물로 특히 자생지 5곳 중 4곳이 충북에 있습니다. 도산림환경연구소는 오는 2025년까지 대량 증식법 연구를 통해 미선나무 품종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직 배양이나 아니면 삽목을 통해 가지고 증식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품종원을 따로 만들어서 수목원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증식이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소득 자원으로. 종자 주권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충북 대표 특산 식물 미선나무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농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센터는 충주와 제천, 옥천, 영동, 단양에 설치되며 한 곳당 8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농촌 인력 중계를 목표로 코로나19 확산과 인구 감소 등으로 부족해진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2021학년도 충북 대입 진학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진학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중등교원 49명이 참여하는 지원단은 역량 강화 지원팀과 대학별 분석팀으로 구성돼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학 지도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대입 설명회와 주요 대학 전형 분석, 모의 면접 등의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고 전월세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주택 매매 거래량은 3,368건으로 전달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4,649건으로 전달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 월평균 대비 1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충북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한 암행 순찰차가 지역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암행 순찰차를 일반 도로로 확대 운영한 결과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대비 7.4%, 사망자는 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적발한 유형으로는 신호 위반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5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8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폐기 대상인 성능 미달 마스크를 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약사 A씨와 수거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부터 B씨를 통해 구한 성능 미달 마스크 4,500여 장을 판매해 9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 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에 대한 배반 행위에다 코로나19에 대해 감염 위험성이 증가했다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영동군 용산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운전자의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적재함에 실려있던 폐지와 화물차가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로 밤사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